신고합니다. 촬영 교례 출석. 오늘은 국가와 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윤인구 씨도 지금 아주 멋지게 제복을 입고 계신데요. 이 제복의 주인공이 바로 ROTC라고 불리는 대학교의 학군단 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전국 각 대학의 학군단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로 네. 이분들이 미래 군을 이끌어갈 리더들인데요. 네. 이 리더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와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곳에 오다 보니까요. 문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이라는 문구였는데 그 문구 하나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감동을 이어서 오늘 청춘 신고합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축하 무대죠? 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장윤정 씨입니다. 장윤정! 여러분들 일생 중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기억이 되는 그런 날로 여러분들 장식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훈련의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믿음직스럽도록 부하들로부터 신뢰받도록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천병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장교 집단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아르테시안 그런 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화이팅! 네, 휴가증을 향한 장병 여러분들의 유쾌한 한판 승부. 배영잡기 휴가증을 짜라라! 자, 휴가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올라와주세요. 아, 대단합니다. 예.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후보생들의 장기를 평가해 주실 분입니다. 가수 성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기가 굉장합니다. 오늘 심사하시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패기와 열정이 또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귀여운 사람. 그래서 귀엽게 잘 하시는 분한테 가감 없이 딩동댕 외쳐드릴게요. 아따, 정진아! 와, 와!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줘보자! 아따,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싶소! 우리는 목포의 그 유명한 간질간질 간질나는 건들대는 건달아니요! 어메, 어메! 그만해라, 이 자식아! 어메, 황당한 그! 그나저나 우리 목포 건달은 요 싸움을 잘해야 돼. 원판치 알아들었자샤? 아따, 내가 그럴 줄 알고 유도를 쪼까 배워버렸지. 네가 유도를 배워버렸어? 그렇지, 유도 말이야. 잘해, 확 잡고! 오, 확 잡고! 청지야, 일로 와버려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여? 너 유도하는 것이여. 에이라, 이 자식아, 그게 지금 유도라고 하는 것이여. 자연을 보더라고. 유도는 말이여, 이렇게 멱살을 확 잡고, 확 잡고 섹시하게 엎어버려. 음메, 섹시하게 엎어버려. 음메, 음메. 아따, 얘는 또 뭐하는 애기여? 아따, 옆집 미련이 아니여. 저기 서은씨가 서은씨한테 가서 띵동댕 한번 얻어갖고 와봐라. 얻어와봐. 그러면 놀아줄란께. 어떻게 띵동댕. 서은씨,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띵동댕. 띵동댕?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와! 딩동댕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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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딩동댕! 아! 축하! ROTC 내에서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 사투리를 쓰면 안 돼요? 네. 저희는 장교 후보생으로서 사투리를 쓰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정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평소에는 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집에 있을 때나 사투리를 쓰다가 자, 이제 세 분이서 만났다. 네. 대화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저희 비공식적으로다가 한번 만났을 때 해보겠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때. 아따, 야, 정진아, 반갑다. 아, 왜 또 불러. 아따, 우리 그냥 어디 찜질방 가서 아, 찜질이나 하자. 아따, 목이 쑤셔 죽겠다. 아이고, 솔직히. 나도 피곤해, 금단 피곤해, 뒤져 울겠다, 야. 아이고. 그냥 네.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거 해보겠습니다. 정진아. 안녕. 우리 몸도 좀 안 좋은데 찜질방이나 가지 않을래? 찜질방? 나 몸이 어제부터 쑤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 찜질방 가는 거야. 그래, 알았지? 그래, 오늘은 네가 쏘는 날이야. 그래, 내가 쏠게. 그래.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네, 정명수 병장, 이철규 상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대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너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순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땅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너만 사랑한다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우리 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두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다를 순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안녕, 난 탁이라고 해. 여러분 안녕, 난 연이라고 해. 내가 말할 때마다 우리 관객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지 않니? 연, 웃기지 뭐. 웃기지 말라고. 아니, 직원 그건 원빈? 왜 내가 조금 더 낫지? 죽고 싶나? 얼굴 너무 생긴 게 잘난 척 하기는 저팔계 정도 내야지. 왜 그러지? 저팔계님 춤이 너무 멋지시죠? 야, 내가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저팔계 야 부자. 내가 아무리 내가 저팔계면 너는 사오정이겠다. 야 사오정. 나 잘생겼다고? 야 사오정. 저팔계와 사오정. 그걸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저팔계와 사오정의 어머나송.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말자 여자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 주질이죠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자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원하시면 주질 워낙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2라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멋진 외모를 가진 두 분이기 때문에 네. 미팅에 나가면 아무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미팅! 미팅하면 저의 인기 뭐 어릴? 요 정도 아니 인기가 있어요? 분위기는 제 거였는데 번호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왜? 모르지, 나야. 모르지. 그러면 전국에 계신 그 여성분들께 네.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공개 구애. 예. 네. 이 안에 너희들 있다. 보면 ROTC들은 줄을 맞춰서 항상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게? 품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일단 자신감 있어 보이게 가슴을 펴고 무릎도 네. 핀 다음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네. 네. 저희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45도로 모자 뺏어서 도망가면 못 쫓아온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각으로만 걸어가시기 때문에 모자 주십시오. 모자 주십시오. 모자 주십시오. 이 중에서 이제 한 팀을 휴가증을 줘야 되는데 네, 다들 잘 하셨는데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원빈 씨와 또 장동건 씨를 능가하는 외모의 F2 F2 탁광준 후보생, 조재현 후보생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분들 잘 아시다시피 군의 기강이나 또 군의 사기의 중심점은 역시 소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선 3천여 동기생이 있고 또 17만 이상의 선배 장교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엄청난 인적자원의 1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조국 통일에 초석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객
만난 것 같고요. 네, 애틋한 사랑도 확인하는 시간이죠. 러브러브 커플 열정. 자, 오늘 육군 학생 중앙군사학교에도 많은 커플들이 참가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네 커플을 엄선해서 네.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이런 멋진 남자친구를 둔 여자친구들은 누구일지 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무슨 제복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경찰도 달고요. 네, 이거 똑같은 옷이잖아요. 어, 그러네요. 학군단 네. 마스터죠. 제가 남자친구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한 옷입니다. 와. 오늘 원석이와 제가 최고의 커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커플이 되려고 포항에서 달려왔습니다. 강경균, 남아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우리 세진 양은? 저는 숭실대학교 ROTC.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저의 남자친구 박은한의 여자친구 이주영입니다. 자, 러브러브 커플 열전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와줄 도우미 후보생이 입장하겠습니다. 도우미 후보생. 네, 아, 낯이 많이 익은 후보생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ROTC 출신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계에서도 많은 ROTC 출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성대모사를 듣고 이 중에서 ROTC 출신의 연예인이 누구인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현 왜 이러세요? 아, 미달아! 1번 박영규. 야, 영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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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야! 2번 오지명. 너 이 자식 그냥 확 자식 그냥. 3번 주현. 4번 최불암. 1번 박영규, 2번 오지명, 3번 주현, 4번 최불암 씨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ROTC 출신 연예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정은영 양은 3번 주현 씨가 ROTC 출신이다. 그리고 2번 안영은 양은 오지명 씨가 ROTC 출신이다. 네. 그리고 3번 세진 양도 오지명 씨라고 썼고요. 4번 이주영 양도 아, 이주영 양은 박영규 씨를 써주셨네요. 예. 예, 평소에 박영규 씨를 좋아하고 가장 남자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아, 남자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야, 이 자식아, 3번 주연 아니야, 이 자식아. 3번 주연이었습니다. 3번 주연 씨. 그래서 정은영 양 첫 번째 3번 커플 탄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올라오세요. 약지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약지는 두 번째 군대 용어 문제. 진지 사이를 신속히 뛰어서 이동한다는 의미의 약진. 하지만 세 명 모두 실패. 스피드 퀴즈로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 군대에서 운동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안녕. 연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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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올라오세요. 자, 조원석 후보생, 안영은 양 두 번째 성공 커플 축하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밑에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만 보고 이제 돌아가셔야 될 텐데 네. 이거 어떡하나요, 세진 씨? 멀리서 오셨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달된 조교의 총검술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조교 찔러. 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막고 차고 돌려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동작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조교가 한 동작, 방금 전에 한 동작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였습니다. 질러. 네. 실시. 조금 깊숙하게 찔렀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주영의 깊숙히 찔러. 정답은 길게 찔러입니다. 김세진, 강병규 후보생 커플 세 번째 상봉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하나 너무 미안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단 1%의 후회도 없습니다. 수영아 사랑한다. 턱걸이를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두 사람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문제를 잘 설명해줘야 되고 또 답도 빨리 맞춰야 되고요. 네. 정말 제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로 이뻤습니다! 네. 시작! 꿀꿀꿀! 어? 꿀꿀꿀꿀! 돼지! 정답! 난! 나나난! 재야! 정답! 임간하면 주는 거 선물. 안돼. 정답. 16 더하기 7. 어? 16 더하기 7. 자, 올라가세요. 하나 더. 전복돈이까지 다 했어. 정도 열어보세요. 자, 정도 열어보세요. 세 문제 성공했습니다. 9년 동안 쫓아다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작! 우리 같은 관계 궁합. 찰떡. 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찰떡궁합. 정답. 자반. 우두. 정답. 7 더하기 6은? 14. 정답. 위에 두 명. 아니. 천자. 아니. 파란. 파란. 하늘. 정답. 비 올 때 쓰는 거. 자. 정답. 네 번호 뒤에 거. 천자. 정답. 16 빼기 7. 9. 정답. 잠잘 때 눕는 거.
누워 잠잘 때. 대기. 아니 아니 그 위에 누워. 일곱 문제 성공했습니다. 조원석 후보생. 일곱 문제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60초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오! 자,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늑대 말고 겨우! 정답! 잡쌀떡! 잡쌀떡 그 다음에 메밀묵! 정답! 그 다음에 나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 스마트! 정답!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거 할매 원조? 낙지! 정답! 그 다음에 오늘 왔던 채연 말고 장윤정 말고 성은! 정답! 그 다음에 빨간 거 편지 붙일 때 이렇게 넣는 뭐? 빨간 거 편지 붙일 때 넣는 통? 봉투? 아 우체통! 정답! 그 다음에 겨울에 먹는 거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500원 하는 거 호박죽 정답! 그 다음에 보통 쉬는 시간에 뭐 어디 갔다 오지? 화장실! 정답! 그 다음에 17 빼기 9? 17 빼기 9? 14 더하기 9 23 정답 그 다음에 너 맨날 겨울에 입고 다니는 거 안에 입고 다닌 거 내복 자 학생 중앙군사학교 최고의 커플 강병규 김세진 커플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가와 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최정예 초급 장교들의 요람 2005년 교육사령부 교육훈련 최우수 부대로 선정 세계적인 이론과 실전으로 14만 ROTC의 신화를 이어간다 젊음과 도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학생중앙군사학교다 외모면 외모, 치성이란 치성, 웁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캠퍼스 최고 인기남들이 모였다. 이 제목을 입은 아르티시 분들을 보니까요. 대학 시절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그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이분들이요. 방학만 되면 이곳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무슨 훈련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1인 학군사관 후보생이 돼서 그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연! 오늘 훈련은 명받고 했습니다! 이 복장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한복하고 위치를 하시도록 합니다. 한복 실시! 한복 실시! 위치로! 위치로! ROTC가 되기 위해 갈 길은 멀고 배울 건 많다! 제1교시 군인의 기본 기술 총검술 조관님 어떻게 해도 끝이 없는 조금만 쉬었다면 안 돼 지금 얼마나 했다고 쓸데없는 소리해
이렇게 아니한 자세로 하면 되나? 훈련장 앞으로! 훈련장 앞으로! 뛰어가! 더 빨리! 더 빨리! 제2교시 근접사격, 침투, 육박전 등 기인의 전투기술 향상을 위한 각계전투훈련. 여기는 각계전투 교장이다. 길수연 선생, 교관님께 질문 있습니다. 어? 저 각계전투가 뭐예요? 각계전투라고 하는 것은 적진을 향해서 또는 다음 이동해야 할 장애물로 이동하는 방법을 각계전투라고 한다. 그럼 지금 이 산을 막 뛰어다니고 막 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뛰고 기고 때로는 달리는 게 각계전투란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길수연의 모생! 복창 안 해! 아. 혼자만! 하나! 하나! 목소리 작아! 둘! 둘! 다시 하나! 하나! 더 크게! 둘! 둘! 좋다! 전체!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함성 호수가 발사! 아! 나 다시 돌아갈래! 아니 훈련 끝났으면 좀 쉬었다 하지 또 어디 내려 나 또 어디 내려고 하는 거야 여긴 또 어디 왜 산속이 산들 들어가가지고 어머나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대단히 수고했다 이번에는 독도법이다 각자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목표를 찾아가도록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나침반과 무슨 지도 그냥 내비게이션 하나만 주시면 제가 다 찾아갈게요 길수연 후보생 말이 많다 그렇다면 너 혼자 가도록 해라 아니 뭐 또 그렇다고 저 혼자 가라고 그냥 같이 갈게요 제3교시 길을 잃고 헤맬 때 제대로 찾아가기 독도법 잠깐만요 이거 같은 이거 뭐예요? 이거 제대로인 거 맞아요? 이게요? 뭐야 이쪽으로 가서 왔다 그랬잖아요 잘못 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방해각과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이쪽으로 갔는데 살짝 좀 빗나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독도법의 기본 오직 나침반과 지도만을 가지고 목표점에 도달해야 한다. 잠깐만요. 여기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한번 더 쳐보자.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 맞아요? 오, 진짜 신기해. 어떻게 찾았다. 우리 다 찾아내요? 야! 좋아했어요. 올라오는 거 좋은데요. 우리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 제4교시 생화학전을 대비한 화상방 훈련! 제한시간은 단 15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화학전을 대비해 안전하게 방독면을 착용하라. 마지막 5교시 K201 사격 훈련. 225m의 목표물을 명중시켜라. 마지막 수업만 통과하면 길수형 오늘 명예 ROTC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가서. 과연 결과는 명중 통과 아,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가끔합니다 아니 저기를 못 맞춘 사람이 있어요 과연? 저 바로 여기 제가 뭐 개인 교습 시켜드릴까요? 어때요? 어, 자, 아무튼 이 정도쯤이면 제가 이 ROTC 대작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 영원한 ROTC 홍보맨이 되달라고 ROTC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에 임한 길수연 그대를 평생 명예 ROTC로 임명합니다 쭉 전우들 앞에서 속마음도 털어놓고 네, 이루지 못했던 소원도 성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코너 소원소리 프로젝트 행복 쳐서 빡빡머리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난생 처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영어 교생 선생님 오신 이훈아 선생님이었습니다. 10살이 넘는 나이차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 차이 아니 선생님 댁에 놀러 갔는데
선생님의 남편과 두 명의 아이들이 저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배신감. 하지만 선생님, 저도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아들, 지금은 선생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몇 년 만에 뵙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뵙고 연락은 고3 때까지 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자, 과연 이기환 병장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자, 일단 무대 위로 내려와 주세요. 예. 이윤아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 오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윤아 선생님! 꼭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 오시진 못하셨네요. 어, 네. 그런데 잠시만요. 어. 근데 우리 헌병이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네. 편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예. KBS에서 연락을 받고 잠시 옛 기억 속으로 달려갔단다. 기억나니? 내가 거북이를 학교에 가져왔던 날을. 내게 주려고 소중하게 가져온 거북이를 선생님은 꽤 오래 키웠단다. 기환아, 그간 어찌 지냈는지, 무엇을 하며 지내다 군에 갔는지, 장가는 어찌 그리 빨리 갔는지, 너의 각시는 얼마나 이쁜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 다 이야기해 주렴. 선생님은 여태 게으름 피우다가 뒤늦게 작년에 임용고시를 봤는데 낙방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준비해 둘걸. 그리고 이 책들은 결혼 생활과 아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 꼭 읽어보렴. 이은화 선생님. 네. 네, 아, 책과 또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뿌듯하시죠? 네, 너무 많이 뿌듯합니다.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많이 놀래게 할 수가 있는 거니? 정말 공영방송을 통해서까지 나를 찾다니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서 선생님이 할 말이 없구나. 정말 지금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달려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편지만 보내고 전화만 하게 됐다. 선생님. 예. 아, 예. 네, 저는 유니구 아나운서인데요. 예. 이기환 병장이 그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으로 오셨을 때 예. 선생님 좋아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기환이를 아들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네. 기환이도 저를 엄마처럼 좋아한 걸로 여태까지 알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기환이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제가 아니, 휴가 때 한번 찾아뵐게요, 선생님. 그래, 너를 꼭 봐야겠고 예. 그리고 너의 각시 예. 내가 너의 이상형이었다고 하는데 너의 각시는 얼마나 있을지 꼭 봐야 되겠다.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 하지만 저는 저를 항상 지켜주시는 외할머니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두 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던 저희 외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마을 애들과 늦게까지 놀러 오시면은
할머니가 우회가 혹시 길이라도 이제 먹지 않았는지 뭐 나쁜 사람한테 잡혀갖고 가진 않았는지 늘 그런 걱정하시면서 저를 찾으시러 온 동네를 찾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철아버지 손자 이렇게 멋진 학군사관 후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보시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업고 키우셨는데 오늘 나오신다면 제가 꼭 할머니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나오실 거죠? 할머니 사랑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제가 두 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두 살 때부터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컸습니다. 아유, 그러면 뭐 거의 다 키워주셨네요.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외할머니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뭐 경상도 남자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그런 게 챙겨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오셨나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지만 마시고 얼굴도 좀 한번 보시고요. 이 네. 제복 입은 모습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훌륭합니다. 우리 우예가 이렇게 훌륭하게 말만 들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나온 줄 몰랐습니다. 네. 아. 할머님과의 추억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혹시 네. 재밌었던 얘기들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술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아, 그래요? 술을 할머니한테요? 할머니가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아시니까 네. 회를 막 이렇게 시키면은 할매가 회는 이렇게 병균이 많다고 꼭 소주랑 먹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때 막. 그러니까. 근데 조금 너무 일찍 술을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뭐 술 배하라 캔 게 아니고. 회 같은 거는 하면서 뭐 막 그 소주부터 뭐 머리 이렇게 나 그랬죠 저 한 녀석. 예. 뵈니까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곧 내년에 칠순 생신이신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주가 할머니 업어드리고 싶다고. 예. 아유. 초급 장교로서 항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세게 받아요. 아르투시 후배 여러분, 사회에서도 아르투시 나와서도 항상 긍지를 갖는 수많은 선배들이 아직 꽉 잡고 있습니다. 응원 축하하고요. 우리 아르투시 후배 화이팅!